잠시만 기다리세요. 태복님께서 곧 오실 겁니다. 태복님께서는 잠시 장군님의 직책을 대신하고 계셔요. 여러분을 만나기 전에 현황을 공표하셔서 민심을 안정시켜야죠. 아마 이게 장군이 되기 위한 첫 시험일 거예요. 태복님께서 하루빨리 익숙해지셨으면 좋겠네요. 익숙은 무슨? 여기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니 참 좋네요. 사상자도 집계해야 하고 사람을 보내 야광의 잔당들도 토벌해야 하고 육각료에게 이 상황도 설명해야 하죠. 그래서 장군이 이 자리는 가시방석에 앉는 거나 다름없다고 말했나 봐요. 장군 직책이 얼마나 중요한데 즐기다뇨. 그냥 나름대로 적응하고 있달까요? 즐기고 있는 거 맞는 것 같은데. 태복, 한탄이나 하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부른 건 아니지? 당연히 아니죠. 잠시나마 장군의 직책을 대신 맡게 됐으니 나부를 대표해 여러분의 도움에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더라고요. 이제 사건도 일단락됐으니 보상도 드려야죠. 우와! 장군이 약속한 보상을 드디어 받는 거야? 네, 은하 열차가 나부를 위해 목숨 걸고 싸워줘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육강료와 상의를 한 결과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나부의 동맹으로 간주됩니다. 나부 영역에서 여러분들은 동맹 사절단과 동일한 최고 대우를 받게 될 거예요. 은하 열차를 대표해 인사하지. 고마워. 우와! 실질적으로 받은 건 없지만 그래도 멋져 보이긴 하네. 감사 인사는 이쯤 하고 사실은 여러분과 상의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이쪽으로 와주세요. 뭐야? 고맙다고 하자마자 우리한테 임무를 주려는 건 아니지? 임무까지는 아니고요. 스텔라론의 재앙, 야광의 비전이 벌인 반란, 불멸의 거목 재생, 그리고 반물질 군단의 나부 침입.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조사를 위해 연맹 고위층들에게 공문을 보내야 해요. 하지만 전 외부의 요인의 영향을 받아 객관적인 판단이 부족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 도와 이 사건의 세부 사항들을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뭐부터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으로선 펜틀리아가 모든 죄악의 주모자죠. 과거에도 반물질 군단과 선주연맹은 교전을 벌였어요. 그래서 늘 군단 병력의 움직임을 주시했던 거고요. 그런데 더 은밀한 방법으로 공격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절멸의 대군은 위장 잠입해 음모를 꾸미고 스텔라론을 야광의 비전에게 넘겼어요. 그걸로 반란을 일으켜 나부를 자멸의 길로 이끌려 한 거죠. 군단의 위험성을 다시 평가해봐야겠어요. 천궁의 사명이 수천 년 전 불멸의 거목을 잘라낸 후 풍요는 금기시 되어 왔죠. 원래 선도를 통제하던 단정사는 이를 계기로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있으나마나한 부서가 되어버렸어요. 아마 그때부터 야광의 비전이라는 반란의 씨앗이 생긴 것 같아요. 그들은 반물질 군단에게서 스텔라론을 얻어 풍요 선인의 흔적을 재생시키려 했죠. 결론적으로 성공하긴 했지만 펜틀리아가 좋은 마음에서 그자들의 소원을 들어줬을 리 없어요. 그들은 선주를 배신하다가 절멸의 대군의 재물이 되고 말았네요. 스텔라론 헌터에 대해서는 저희 모두 아는 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 군관진에서 제 눈으로 똑똑히 봤죠. 카프카가 운명의 노예에게서 예언을 받는 걸요. 엘리오는 그곳에서 나부의 가능성들을 직접 예견했고요. 카프카가 얻은 정보에 따르면 엘리오의 지배를 받는 게 나부에게 가장 유리한 미래래요. 하지만 스텔라론 헌터들은 결국 화를 자초했고 선주는 새로운 동맹,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맞이하게 됐어요. 비록 사심이 담기긴 했지만 좋은 결과를 낳게 된 거죠. 이제 그 미래는 현실이 되었어요.
선주는 군단의 음모를 눈치챘고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펜틸리아를 물리쳤죠. 알고 있는 정보가 충분하고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세부 사항이란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스텔라론을 왜 선주에 들여왔나, 누가 인연경에 가져다 놓았나, 아직 소탕되지 않은 야광의 비전 잔당은 얼마나 될까, 이런 것까지는 모르죠. 물론 우린 최선을 다했어요. 연맹에 제출할 보고서에 여러분의 이름을 언급할 테지만 선주 내부 사항과 관련된 일에 대해선 장군의 입장도 생각해야 하니 여러분들을 언급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이해해주세요. 나도 그 일을 부탁하려던 참이었어. 불멸의 거목이 되살아났으니 연맹의 고위층은 모든 절차를 심사하겠지. 잘못 엮이면 은하 열차는 한동안 묶여있어야 할 테니 조용히 넘어가고 싶네. 네, 장군도 이번엔 규정을 위반할 사항이 많아서 제가 대신 처리해주는 중이에요. 운기군은 아주 까다로운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은 떠나기 전까지 푹 쉬어두세요. 가고 싶은 곳도 마음껏 돌아보시고요. 전 운기군 사무 처리를 도와야 하니 함께할 수 없겠지만요. 참, 혹시 별뗏목의 바다를 지나시게 된다면 어공에게 물건을 전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때 현장이 너무 어수선했어요. 펜틸리아가 나타나자 정훈의 몸도 증발한 것처럼 사라졌죠. 운기군은 그녀가 가지고 다니던 부채밖에 못 찾았어요. 우리랑 같이 다니던 그 정훈은 펜틸리아의 꼭두각시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환술이었을까요? 지금으로선 오리무중이네요. 전 최악의 상황도 각오하고 있어요. 군단의 행태로 보면 그 천박사 사절은 가망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정훈의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그녀의 동족인 여우족이 결정해야죠. 상황을 대강 천박사에 알렸어요. 이 물건은 여러분이 전달하는 게 좋겠네요. 알겠어. 그 일은 우리한테 맡겨. 고마워요. 어디 보자. 처리해야 할 공무 목록이... 이런... 이렇게나 길다니... 시간이 늦었네요. 절 만나고 싶다면 태복사 수사청으로 오세요. 일이 드디어 일단락됐군. 무사해서 다행일세. 태복이 이 물건 전달을 우리에게 맡겼어. 사진궁에 가서 어공을 만나야겠어. 별일 없으면 너와 마치 세븐스는 나와 함께 가자. 어쩌다 보니 우리가 나부를 구한 영웅이 됐네. 너무 쉽게 했는 느낌이라 얼떨떨해. 왜 그렇게 뚱한 목소리야? 겉보기엔 모든 게 스텔라론 헌터의 계획이었던 것 같지만 이 미래는 우리가 스스로 이뤄냈어. 스텔라론 헌터가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존재하지 않는 미래를 현실로 만들 순 없지. 우리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구했고 선주는 재앙을 피했어. 이 모든 게 어차피 일어날 일이었다면 누구의 계획이든 그게 뭐가 중요해? 그러니까 기운내자고. 사실 부연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군관지는 카프카의 과거를 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하잖아.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그럼 군관진으로 내 과거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쑥스럽잖아.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사적인 부탁을 해서야 되겠어. 시간 날 때 같이 태복사에 가서 부연한테 부탁해보자. 우리 순천에서 주인은 그렇다면 시왕사에 제 생각을 전달해주세요. 전달하도록 하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손님이 오셨으니 이만 가보겠습니다. 모두 천박사를 대표해 인사할게.
스텔라론의 재앙에서 나브를 구해줘서 고마워. 어공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정훈 씨가... 봐라, 떠날 때는 네 사람이었는데 돌아올 때는 세 사람뿐인 걸 보고 부연이 보내온 전보가 사실이란 걸 깨달았어. 정훈, 믿기지가 않아. 그 소식이 진짜 거짓은 아니란 거지? 반물질 군단이 선주에 나타났다니. 정훈은 절멸의 대군이 위장한 거라고? 그럴 리가. 정훈은 나와 30년 넘게 천박사에서 함께 일했어. 그런 그녀가 위장한 괴물이었다니. 그럼 진짜 정훈은 어디에 있는 거지? 어공님. 미안. 알겠어. 알겠다고.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 정훈의 물건을 사진공으로 가져와줘서 고마워. 이번 스텔라론의 재앙으로 우린 수많은 동포와 가족을 잃었어. 너흰 이번 전투를 직접 겪었잖아. 그런 의미에서 천박사가 희생자를 위해 주최한 위령제에 초대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위령제요? 단명종들은 이걸 장례라고 불러. 하지만 선조에 사는 장수종에게 죽음은 굉장히 멀고 희미한 개념이거든. 장수종은 마각의 몸 징조가 나타나기 전 시왕사 사람이 와서 인과의 전당으로 데려가고 그곳에서 일생의 경험을 기록한 뒤 정멸로 돌아가. 그래서 사람들은 짧은 작별 인사로 번잡한 장례를 대체하게 됐지. 사후의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수명이 유한한 우리 여우족뿐이야. 이번 재앙에서 수많은 운기군이 죽거나 마각의 몸에 빠져버렸어. 인과의 전당이 그들의 인생을 기록하기도 전에 떠난 거지. 갑작스러운 죽음, 이루지 못한 소원들. 이번 일로 우린 장수종의 생명도 보잘것없는 순간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어. 죽은 사람들에게 안식처를 마련해줄 생각이야. 천박사의 방식으로 우리 여우족의 의식을 통해 말이야. 항성과 함께 희생자가 빛날 수 있게 그들의 유품을 별뗏목에 실어 항성으로 보낼까 해. 이건 죽은 이들만을 위한 위로가 아니라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할 수 없는 우리의 영혼, 속세에 남은 그들의 가족, 친구, 그리고 모든 선조 주민들에게도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해. 나도 이런 의식을 통해 정훈과 작별하고 싶어. 비록 전장에서 희생된 건 아니지만 정훈은 우리 천박사 소속이자 이번 재앙의 피해자잖아. 이 위령제로 내 부하와 그녀의 신분을 빼앗아 위장한 모습으로 나타난 절멸의 대군을 분리할 거야. 맞아.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아. 정훈의 행방은 내 방식대로 밝혀내고 말겠어.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게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지. 외람된 부탁이지만 다들 함께 지켜봐 줄 수 있을까? 안명에게 정훈이 쓰던 물건을 정리해두라고 지시했어. 각자 하나씩 골라서 별뗏목 위에 올려놔줬으면 해. 알겠습니다. 저희에게 맡겨주시죠. 고마워. 시왕사 판관들에게 위령제 공지를 부탁했고 난 이제 회성항으로 돌아가 위령제에 사용될 별뗏목 제작을 감독해야 해. 무슨 일 있으면 그쪽으로 와줘. 평소에는 나한테 말도 많고 오지랖도 넓다고 뭐라고 하더니 오늘은 한참 궁시렁 됐는데도 왜 안 나타나는 건가? 오, 너희들이구나. 난 정훈이 돌아온 줄 알았어. 조타수님께서 너희를 보낸 거지? 정훈의 유품 정리를 돕기 위해 왔어요. 어공님께서 정훈의 유품 중 일부를 위령제에 쓰려나 봐요.
유품 정리는 대충 다 끝났네. 저쪽 상자에 담아뒀으니 쓸만한 게 있나 봐봐. 상자 안에 있는 거 전부 다 꺼내볼까? 사자에 딴 인감, 작은 상자, 그리고... 칼? 칼... 그리고 이건 뭐지? 뭔데 이렇게 꽁꽁 싸매서 보관한 거야? 골동품 같은데? 근데 왜 이렇게 이상한 골동품을 소장하고 있는 거죠? 전에 정훈이 말해줬는데 그건 고대 여우족의 민속 조각상이라고 하네. 방 안에 두면 재물운이 따르는 영험한 물건이지. 포장지 안에 쪽지도 들어있어요. 안명 씨에게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고 재물운이 따르길 바랄게요. 이건 정훈이 안명 씨를 위해 준비한 선물인 것 같은데요? 그때 나도 하나 갖고 싶다고 말하긴 했었어. 아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건데 그걸 기억하고 있을 줄이야. 나랑 정훈은 다른 상단 소속이었어. 동료이면서도 라이벌이었지. 우리는 다른 지역과 무역을 하다 보니 현지의 특산품을 동료나 친구에게 선물하는 게 관례였어. 아, 정말 당황스럽구만. 마지막으로 날 위해 준비한 선물은 이렇게 멀쩡한 거였다니. 담배를 하지 않으면 정훈한테 빚을 진 거나 마찬가지잖나. 그러니 뭘 주면 좋을까? 아무리 봐도 인간 말고 이 칼이랑 활은 정훈 물건 같지는 않단 말이야. 정훈은 보석에 둘러싸인 듯한 고귀한 느낌이 어울리는 사람인데 이 물건들 중에도 미처 전하지 못한 선물 같은 게 섞여있는 게 아닐까? 안명 씨를 위해 준비한 조각상처럼 말이야. 좀 더 확인해보는 게 어때? 이 상자에는 씨앗 같은 것 말고는 별다른 게 없군. 상자 밑에 글자가 찍혀있네. 불야후라. 잠깐, 이 이름 어디서 들어봤더라? 요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건 식칼 같은데? 정훈이 이런 물건으로 싸우는 건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다른 누군가를 위해 준비한 선물 같아. 칼집에 문구가 있어. 자미성 금조각상 거리? 이건 또 무슨 가게지? 이 활은? 좋은 활이야! 이건 설마 날 위해 준비한 선물인 건가? 나도 알아. 농담이라고. 분위기 좀 띄워보려고 그랬지. 이거 누구한테 줄 물건들인지 알아낸 거야? 정훈, 너한테 무슨 선물을 주면 좋을까? 네가 살아있다면. 불야후, 우리가 이곳에 왔을 때 지났던 항구의 찻집 이름이었군. 불야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손님 여러분, 어떤 차를 주문하시겠어요? 전 불야후의 주인 목명이라고 해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어? 이건 정은 언니가 보내주기로 한 차 품종이네요. 정말 다른 세계에서 찾아왔대요. 고생 많으셨네요. 전 부모님께 이 찻집을 물려받은 뒤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차를 만들어내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어요. 하지만 선주에서 마시는 인연춘, 단정수춘 같은 명차는 이미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외부에서 유입된 혼합음료 또한 웬만큼 자리를 잡아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란 힘들더라고요. 차를 마시다가 제 고민을 들은 정은 언니는 행성이라 각 세계를 여행할 수 있으니 선주 사람들이 맛보지 못한 새로운 품종을 찾아내주겠다고 약속했죠. 사실 그때는 절 기쁘게 하려고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정말 약속을 지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참, 그런데 정은 언니는 왜 안 왔어요? 그래, 나부의 재앙이 해결되고 항구도 운항을 회복했잖아. 정훈 씨는 천박사의 사명을 받들어 또 다른 세계로 출항했다네. 그래요? 정말 아쉽네요. 그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전에 정훈 언니가 해준 조언에 따라 인연춘, 음산로, 그리고 조로새싹을 개종해 새로운 음료를 개발했거든요. 시원하면서 끝맛이 단게 특징이에요. 이름도 특별히 언니의 이름을 따서 정은가라고 지었죠. 정은 언니는 못 왔으니까 여러분께 대접할게요. 정은 언니, 언니가 이 차를 마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소다두유는 섬주나부의 특산품이니 꼭 드셔보세요. 왔어요? 여유롭게 돌아다니는 걸 보니 좀 한가해졌나 봐요. 장낙천 금조각산 거리에 있는 식당이잖아요. 왜요? 크게 한턱 쏘려고요? 장낙천에 있는 상가 골목이잖아요. 요즘 스텔라론 재앙 때문에 인파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요. 외부인들은 선주에 오면 보통 별대목의 바다에 있는 선야대로로 가죠. 거기가 가장 유명하고 북적거리지만 먹거리가 많은 곳이라면 역시 금조각산 거리라고요. 제가 지도에 표시해줄게요. 전 농땡이를 부리며 놀이 좀 하다가 지쳤을 때 금조각산 거리로 가서 천할머니 두부를 먹곤 하죠. 아이 참... 얘기하니까 또 일하기 싫어졌어요. 책임지세요. 손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뭐 드실래요? 정훈 씨가 선물을요? 정훈 씨도 참, 그렇게 여리여리하신 분이 절 위해 식칼을 선물하다니. 처음 이곳에서 식사하던 날 정훈 씨는 정복하지 못해 본 식자재는 먹을 수 없다 라는 제 신조를 듣고 다른 세계에서 요리와 사냥을 했던 경험에 대해 더 얘기해달라고 졸랐었죠. 그 얘기가 흥미로웠는지 요리 하나하나에 담긴 이야기를 전부 물었고요. 이야기를 다 듣더니는 선물까지 해주겠다고 했죠. 영웅에게 보검이 어울리듯 훌륭한 요리사에게는 좋은 칼이 있어야 한다면서요. 이건 다른 세계에서 희귀한 귀금속들을 모아서 만든 칼이 분명해요. 이 날카로운 칼날 좀 보세요. 한라사 강철 등껍질 거북의 등껍질도 단번에 가를 수 있을걸요? 정은 씨는 너무 겸손해서 탈이라니까요. 금조각산 거리에 있는 가게들 중에 명화상단의 도움을 안 받은 가게가 어디 있다고. 별바다 시장까지 주최해 우리 같은 소규모 상인들에게 외부 손님들까지 끌어다 줬잖아요. 선물은 저희가 해야 하는데. 참! 항구가 다시 개방됐다고 들었어요. 정은 씨도 다시 바빠지겠죠? 정훈이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서 대신 선물을 전달하러 왔어요. 수고가 많으시네요. 그럼 제가 실력 발휘 좀 해볼까요? 담례로 제가 만든 요리 맛 좀 보세요. 정훈 씨가 저희 가게 단골이 된 것도 이 고추기름 선해장탕 덕분이랍니다. 매콤한 게 향만 맡아도 식욕이 밀려오죠. 정훈 씨처럼 우아하고 세련된 사람도 이 냄새는 못 당한다니까요. 그 활말일세, 누구를 위한 선물인지 알 것 같아. 안명 씨가 사절들은 고향으로 돌아올 때 신뢰하는 동료를 위해 선물을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정훈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어공님뿐이겠죠? 정훈 씨는 내가 만든 요리도 못 먹고 가셨네.
왜 다시 돌아온 거야? 이 활, 정훈이 날 위해 준비한 선물이라고? 정훈은 내 가장 아픈 곳을 잘 알고 있네. 그런데 난 더 이상 정훈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30년 전 난 아주 치열한 전쟁에 참여했었어. 난 친구와 함께 출항했지만 돌아올 때는 나 혼자뿐이었지. 전쟁이 끝나고 선주는 전쟁이 남긴 상처를 다시 건드리고 싶지 않은 것처럼 항로를 따라 휴양하며 무역을 시작했어. 나도 비행의 환멸을 느끼기 시작했고 활을 사용할 용기도 잃어버렸지. 그래서 천박사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고 다시는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았어. 비록 조타수가 되긴 했지만 난 군인 출신이라 섬세한 성격을 필요로 하는 경영에는 재능이 없었지. 정훈은 타고난 장사꾼이었고 비록 지금만 보면 정훈은 내 부하 직원이었지만 항상 나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어. 함께 전장에서 싸운 적은 없지만 다른 의미로 내 전우나 마찬가지였지. 정훈과 상단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부도 30년이란 짧은 시간 안에 다시 생기를 회복할 수 없었을 거야. 난 시대가 변했다고, 선조도 변했다고 생각했어. 정훈 같은 인재야말로 천박사의 미래라고 생각했지. 정훈은 나부에게 진정한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와 달리 난 피와 불꽃이 가득한 전장에 더 어울리는 사람이지. 하지만 내 생각이 틀렸어. 반물질 군단의 사냥개들을 전부 죽여버리기 전까지 선주에는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해. 나처럼 피와 불꽃으로 가득한 하늘을 누빌 수 있는 사람 말이야. 위령제를 위한 별뗏목은 준비됐어. 다들 정훈의 유품을 별뗏목에 넣어줘. 잠깐 기다려주시게. 정훈이 날 위해 선물까지 준비해줬는데 같은 사절로서 답례를 안 할 수가 없지 않나? 안명 씨는 무슨 선물을 준비하셨죠? 연을 준비했어. 보잘것없는 선물이라고 비웃지는 마시게. 정훈이 준 선물처럼 귀중한 건 아니지만 나름 의미가 있는 선물이라네. 여우족은 다시 하늘을 날 수 없는 비행사들의 영혼을 위로할 때 연을 사용한다고 들었어. 나도 정훈도 진짜 비행사는 아니지만 평생 별 하늘에서 일했잖나. 다시 저 별 하늘을 날 수 있다면 정훈도 기뻐할 거라 생각해. 준비됐으면 유품을 별뗏목 위에 올려놔줘. 연은 어린애들 장난감에 불과하지만 하늘 높이 날 수 있으니 여우족 비행사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데 쓰였어. 그리고 그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 별뗏목에 뭘 실으면 좋을까? 이건 연희 씨가 금 조각상 거리를 대표해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분명 마음에 들걸? 천박사를 나부를 위해 일해줘서 고마워. 이 인감은 선주의 번영을 이끄는 기반이 될 거야. 이건 목명이 널 위해 준비한 차야. 이름도 네 이름을 참고해서 지었대. 이번에는 우리 경쟁하지 말자고. 가시게. 멀리 날아서 더 먼 세계로 가길 바래. 정훈, 천박사는 널 잊지 않아. 내가 진상을 밝혀낼 거야. 내게 무슨 일이 생겼다면 복수해줄게. 이제 위령제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네. 별뗏목의 바다
고녀대에서 만나. 위령제가 끝났습니다. 장군께서도 이제 그만 쉬시죠. 잠깐, 열차팀 친구들에게 할 말이 있어. 미안, 연경이 계속 쉬어야 한다고 해서 미리 찾아왔어야 했는데 면목이 없군. 자네들이 나부를 떠나기 전에 주고 싶은 게 있네. 선물? 드디어 지금까지 고생한 우리한테 보상해줄 마음이 생긴 건가? 그럼 신책부에서 만나지. 자네들을 여기로 부른 건 나부 선주를 위해 싸워준 열차팀 무명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서라네. 감사 인사는 부태복이 했겠지만 나부는 자네들에게 영원히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진 거나 마찬가지지 않나. 나부 운기군을 대표해 동맹의 우정을 상징하는 옥조를 선물로 주려 하네. 수천 년 전 연맹이 설립될 때 선주연맹은 함께 우정의 맹세를 나누고 이 옥조를 나눠 가졌다네. 천지가 무너질 때까지 영원히 변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말이야. 이 옥조도 마찬가지야. 나부 운기군이 열차팀에게 하는 약속이자 발신장치이지. 이 옥조를 꽉 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옥조에 메시지가 도착할 거네. 소식을 받으면 그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하다 해도 나부 운기군은 열차팀과 합류해 자네들의 부탁을 들어줄 걸세. 와, 정말 대단한 선물이잖아. 물론 중요한 물건인 만큼 사소한 일이나 연맹의 맹세에 어긋나는 일에는 사용하지 말도록. 내 말 이해하지? 이해해요. 그럼요. 마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반항. 장군. 시왕사의 명을 받들어 네 유배령을 사면한다. 오늘부로 넌 자유롭게 나부를 오갈 수 있어. 좋았어! 하지만 내 말 명심해. 단풍의 죄업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다네. 사람들의 생각은 인연경의 흐름과 같아서 종이 쪼가리 한 장으로 쉽게 바뀌는 게 아니지. 나부를 자유롭게 오고 가는 것까지는 보장해 줄 수 있지만 안전은 보장 못해줘. 이해할 거라 생각하네. 알고 있습니다. 선물을 주고 나니 기분이 좋군. 상처도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것 같아. 시라도 웃고 싶지만 난 부태복처럼 확실히 뛰어나지 않으니 넘어가도록 하지. 무명객으로서 가야 할 길은 아주 멀고 험할 거야. 열차가 가는 길마다 순조롭길 바라네. 그럼 잘 가시게. 안녕하세요. 그동안 뵌 적은 없지만 장군님께 열차팀의 용맹함에 대해서는 익히 들었답니다. 정말 존경스러워요. 벌써 떠나시려고요? 사실 장군님의 걱정을 덜어드리려고 했는데 또 사고를 쳐버렸네요. 제대로 반성해야겠어요. 그리고 이 연경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단항 선생님과 대결한 뒤로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어요. 선생님께서 한수 가르쳐주셨으면 하는데. 약속하셨습니다. 순조로운 여정 되시길 바랄게요. 히메코한테 메시지가 왔어. 옥계의 문이 다시 열리는 걸 감지했다면서 언제 열차로 올 거냐고 묻더군. 단항의 상황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던데 그건 네가 돌아가는 게 최고의 답이 될 테지? 저도 일단 열차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히메코 씨한테 무사하다고 알려줘야죠. 히메코 언니는 분명 이번 여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고 있겠지? 잠깐! 이걸 깜빡했네. 차장님한테 줄 선물을 준비해야 하는데. 어? 넌 선주에서 더 해야 할 일 있어? 그러게. 아직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못했네. 그럼 나랑 단항은 먼저 열차로 돌아가지. 마치 세븐스와 자네도 최대한 빨리 돌아오도록 해. 걱정하지 마세요, 웰터 아저씨. 안녕하세요. 네, 나부 선주로 근무지를 옮기고 나서 일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마침 여유가 생겨서 이야기를 들으러 왔죠. 그런데 당신은... 죄송해요. 요즘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났더니 왠지 낯선 얼굴 같네요. 차림새를 보아하니 화외 중인? 그래요? 가는 길에 무료하다면 서윤 선생의 구름이 오전사를 들어보세요. 전 어렸을 때부터 세상을 놀라게 만들 영웅이 되고 싶어 했죠. 구름이 오전사에 관한 이야기는 몇 번을 들어도 질리지 않는다니까요. 분명 마음에 들 거예요. 다음에는 단항 씨도 함께 오세요. 함께 차도 마시고 얘기도 나누자고요. 말이 많았죠? 더는 잡아두지 않을게요. 조심해서 가세요. 이제 가려고? 여러분은 나부 선주에게 큰 행운이었어. 이제 떠난다니 천박스를 대표해 인사할게. 여행 도중에 부족한 물자가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안녕? 다음 여행을 시작하는 거야? 좋겠다. 난 언제쯤 여길 떠날 수 있을까? 아, 언젠가 다시 돌아오는 거지? 그럼 꼭 나 만나러 와야 해. 같이 밖으로 나가자고. 어디로 갈 건지도 다 생각해뒀어. 금조각성 골목으로 가자. 거기 음식이 그렇게 맛있대. 응, 꼭꼭 약속해. 여행하다가 머리가 아프거나 열이 나거나 뼈를 다치거나 어디 아픈 데 있으면 나한테로 와. 내가 진찰비는 안 받을게. 모습을 보이시는 걸 보니 선주에서 볼일은 다 끝나셨나 봐요. 이렇게 빨리요? 좀 더 오래 머무실 줄 알았는데. 웨이트 씨는 재원 경호패를 배우셨는지 모르겠네요. 아직도 못 배웠다면 저한테 오라고 하세요. 제가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고요. 참, 정작 앞에 있는 사람한테는 묻지도 않았네요. 배우고 싶은 생각 없나요? 좋아요. 저도 가르치고 싶었어요. 다시 나부로 돌아오면 가르쳐줄게요. 그럼 약속한 거예요. 돌아오면 놀이가 뭔지 가르쳐드릴게요.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건가요? 성급하게 인사할 필요 없어요. 점괘에 앞으로도 나부 선주에 다시 오게 될 테고 그때마다 절 귀찮게 군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작별 인사는 넣어둬요.
바라겠어요. 가는 길 순조롭고 위험에도 무사하길 바랄게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조사도 성장하겠군. 그건 좋은데 재건 작업은 너무 힘들다오. 이렇게 인사까지 하러 와줄 줄은 몰랐네. 나도 수많은 단명종 제자들을 거느렸었지만 다들 나부를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 거리보다 더 무서운 게 시간이더군. 하지만 노래도 사람의 인연도 끝날 때가 있는 법. 좋아, 그럼 공조사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간다는 소리를 들으니 노래가 안 나오는 가슴이 다 언니예요? 발자국 소리만 듣고 눈치챘어요. 그동안 고무기였던 나무가 다시 자라다니. 이제 가려고요? 단우님과 언니가 도와줘서 고마웠어요. 다음에 올 때쯤이면 저도 키가 많이 커 있겠죠? 폐를 끼칠 일도 없을 거예요. 참, 단우님은 잘 지내고 계시나요? 친구들도 궁금해하고 있어요. 저번에 약을 전달할 때 한번 보고는 한 번도 못 만났네요. 수천 년 동안 고무기였던 나무가 다시 자라다니. 아, 알겠어요. 단약을 만드는 건 아주 힘든 작업일 테니까 방해하면 안 되겠죠. 저도 단우님 같이 훌륭한 연단사가 되고 싶어요. 청결자를 위한 단약을 만들 거라고요. 그럼 잘 가요, 언니. 여정이 순조롭길 바랄게요. 앞으로 어떻게 하지? 설마 진짜 착하게 살아야 하는 건 아니겠지? 그건 안 되죠! 일단 어른들 뜻에 따르는 척하고 기회를 엿보자고요. 이봐, 뭘 봐? 고민하는 사람 처음 봐? 어? 저 화외지미는 뭔가 낯익은데? 대장!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저번에 우리 일을 방해한 그 자식이라고요. 저도 기억났어요. 저 사람이랑 말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갔더니 된통 혼났다고요. 그렇군. 네가 우리 애들을 학당 선생한테 일러 바친 그 자식이지? 학당 선생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나부삼 총사는 관두고 공부 3인조로 이름을 바꾸래. 창피하게. 저런 이름으로 사람들을 겁줄 수 있겠어? 말해봐! 어떻게 보상할 거야? 뭐? 도망치려고? 대장! 됐습니다! 꼴도 보기 싫은데 그냥 얼른 보내버려요!
그래야 저희 삼총사도 다시 시작하죠. 갈 거면 가라. 뭘 좋은 사이라고. 너 우리랑 친해? 작별 인사라도 하러 온 거야? 단우! 단우가 누군데? 며칠 전에 신문에 나왔잖아요. 야광의 비전 대장이라는 그 사람이요. 야광의 비전?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온 거야? 설마 우리를 야광의 비전에 가입시키려고? 야광의 비전 주제에 우리같이 무고한 아이들을 협박해?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만. 대장 일단 물러나죠. 그 자식들은 아무 짓이나 다 한다고요. 야광의 비전과 얽혔다가는 더 이상 대장과 함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 괴물들한테 밉보이면 엉덩이 몇 대 맞는 걸로 안 끝낼 거예요. 애들도 잡아먹는다잖아요. 알겠어. 거기 너 알겠고, 다시는 성에 안 괴롭힐 테니까 너도 다시 찾아오지 마. 알겠어. 약속 꼭 지키라고. 별댐목이 옥계의 문을 벗어나는 걸 보니 꿈을 꾸는 것 같다. 저 별댐목들은 어느 별로 향하는 걸까? 우주를 보면 장수 정도, 단명 정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선주 주민들은 그토록 바라던 긴 수명을 얻었지만 우주에서는 별이 반짝이는 한순간에 불과하지 않나. 선주 사람들의 슬픔도 우리와 별다를 게 없었지. 왔어. 히메코와 이번 여행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네. 이번 여행도 이제 끝이군. 하긴 세상 만물에는 끝이 있는 법이지. 끝이 있어야 새로운 시작도 있는 법이고. 다음에는 웰트더러 열차를 지키라고 하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신세계를 개척해보려고. 언제부터 열차에서 교대 근무를 실행한 거지? 그래, 스텔라론 헌터 때문에 어긋났던 계획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우리 다음 목적지는 페나콘이야. 기억해? 열차 아카이브 기록에 따르면 페나코니는 컴퍼니가 범죄자들을 유배시켰던 감옥 행성이래. 적어도 기록이 생길 때쯤엔 그런 용도로 사용됐었지. 하지만 스텔라론이 폭발한 후 10회의 소유가 되었고, 지금은 극한의 번영을 자랑하는 꿈의 나라가 됐대. 가족은 페나코니에서 파티를 주최하고 있고, 열차에도 초대장을 보내왔어. 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서 초대를 받아들였지. 차장님이 준비를 마치면 다음 목적지로 출발할 수 있을 거야. 이곳에 오는 건 간수나 죄인인데 귀하는 어느 쪽이지? 둘 다 아닙니다. 저는 길을 잃은 여행자일 뿐이죠. 장관이군. 스텔라로, 불멸의 거목, 야광의 비전, 절멸의 대군. 연달아 위협이 발생했고, 하마터면 모두의 시선을 돌릴 뻔했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잊었죠. 스텔라론을 선주로 드린 그 사람은 의도가 뭘까? 순순히 항복해 아님 널 막다룰지도 몰라. 약사의 흉물. 장군? 제 힘은 풍요로부터 옵니다. 허나 장군과 전 모두 약사의 적이죠. 맞아, 형. 우리 막지 마. 불멸의 거목이 부활한 건 선주가 운명의 길에 갈림길에 다다랐음을 뜻해. 천궁의 사명, 역병 재앙신, 소멸 재앙신. 이건 신명이 맞선 대전이야. 이긴 편에 서지 않으면 지는 거지. 그리고 이번엔 반드시 풍요를 사지로 몰아야 해.